영감, 미안해요. 다신 뽑지 않으려 했는데. 울부짖어라, 지옥 참마도. 와우! 야! 말이야! 우리 선녀, 괜찮니? 할머니, 두부미 이상해요. 어? 우리 강아지 얼굴이 왜 이래? 내 동생이 시금치가 되고 있잖아! 정신이 조금 들어? 오빠, 나 무서워. 몸이 점점 이상해지는 것 같아. 허리 강아지. 네가 좋아하는 돈가스 해놨는데 아야 일어나서 먹어야지. 할머니, 이제 팔도 제대로 안 올라가고 다리도 마음대로 안 움직여요. 이를 어쩔까. 우리 선녀가 그것들에게 물려서 저주를 받았구만. 일단 엄마 아빠한테 전화를 해볼게요. 왜 안 받는 거야? 야야, 어차피 말한다고. 엄마 아빠가 와서 해결하지도 못할 기다. 엄마 아빠가 오기 전에 이 저주를 풀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야. 네, 그러면 병원이나 경찰에 전화해볼까요? 그건 안 돼! 우리 리아는 MZ세대인데 영화도 안 봤니? 바로 어지러운가 끌려가서 이것저것 실험을 당하고 말 거야. 이건 우리만 아는 비밀이어야 안 돼! 할머니는 나도 모르는 걸 어떻게 그렇게 잘 아는 거야? 우리 리아는 그 넷플릭스 보고 살자잉! 영화 같은 데에서 보면 좀비가 되면 기억도 잃고 바보처럼 뛰어다니면서 사람을 물 텐데, 나 진짜 좀비가 되는 걸까? 에이, 너무 걱정하지 마. 할머니가 곧 방법을 찾을 거야. 안 그래도 못생긴 내 동생 얼굴인데 더 못생겨지긴 했다. 더 못생기기 전에 빨리 해결할 수 있을 거야. 이 녀석 진짜 아픈가 보네. 원래는 나한테 아까도 좀 못생겼지네! 라고 하면서 나한테 울음장을 놓았을 텐데. 할머니, 오빠, 제가 만약 이성을 잃고 좀비가 되면 저를 그냥 치워주세요. 아시겠죠? 아유, 그런 말 말자. 할머니가 어떻게든 우리 강아지 저주에서 풀어줄게요. 왜? 우리 할머니가 보통 할머니야? 너무 걱정. 야, 이게 무슨 냄새야? 동생아, 씻긴 해야겠다. 너한테 하수구 뚜껑 열리면 나는 냄새가 나. 피부가 점점 썩고 있는 게야. 빨간 약이라도 발라줘야 하나? 저 조금 잘게요. 리아야, 밤이 늦었다. 오늘은 이만 자고 내일 생각해보자꾸나. 네, 할머니들 주무세요. 할머니는 속상해서 술 한잔 해야겠어. 먼저 자! 어쩌다가 이런 일이 생긴 거지. 고마워, 코 좀 조용히 구나. 뭐야? 뭐야? 야, 정신 차려! 할머니, 일어나봐요!
술 냄새. 아우. 쫓아오지 말라고. 더 이상은 싫어. 싫어. 어? 들어가도 되려나? 젠장, 고마리가 집으로 들어가 버렸잖아.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어? 에, 리아야, 이제 들어와도 된단다. 어? 너, 할머니, 고마리를 죽인 거야? 이 살인자! 네? 우리 강아지를 죽이긴 왜 죽여? 잠깐 진정시킬 겸 기절시킨 겨. 어? 누워있어. 어? 할머니, 이제 어떻게 하죠? 완전 고마리가 이성을 잃어버렸어요. 그녀게 맞다. 이젠 말도 통하지 않는 것 같죠. 고마리가 일어나기 전에 빨리 방에 가둬버려야겠어요. 그려. 이따라! 일어났어. 이렇게 무거워! 얘 방금 꿀꿀거리지 않았니, 리아야? 아, 이대지 않네. 에이, 들어가! 리아야, 이 할머니 말 잘 들어라. 솔직히 말해요. 마리를 진정시키냐고? 뭐 할머니가 막 저주를 푼다고 했지만 그런 방법은 없을 거란다. 예? 네? 영화 같은 데 보면 백신을 먹이면 다시 사람이 되던데. 백신? 그런 게 있을 리가 없잖니. 아무래도 마리를 보내줘야 될 것 같다. 네? 마리를요? 그래, 마음 단지 먹으잉. 마리는 사람말도 듣지 못하는 야생동물이랑 같은 상태란다. 이미 마리가 아니라 죽은 사람인 거야. 이러다간 너도 위험하고 마을 사람들도 마리한테 몰려서 좀비가 되면 전 세계적으로 이 바이러스가 퍼져 좀비 아포칼립스가 될 수도 있는 거란다. 마음은 아프지만 마리를 보내줘야 될 것 같다. 어? 할머니, 그건 마리를... 그게 마리의 장례식을 치러주자 그냥. 할머니, 정말 우리 동생 이대로 보내줘야 될까요? 그려, 그 방법이 최선이요. 할머니, 어? 마당에다가 떡을 파세요? 마리를 우리 집 마당에 모자면 언제든 우리를 찾아와 줄 거야. 그러니까 할머니 집안 마당에 모자꾸냐. 할머니, 정말 이 방법밖에
없겠죠? 리아야, 옛말에 그런 말이 있다. 대를 위해 설을 희생해야 되는 법이야. 말이가 뭐? 소관인데 왜 희생해야 돼요? 그 소가 아니라. 아휴, 어쨌든 할미는 이제 결정했다. 안 돼요! 안 돼요! 우리 강아지 미안하다. 이 검을 너에게 사용할 줄은. 뭘 부지져라 지옥참만. 끝. 사부동생님, 교우님, 기수님, 메테오님, 사코님, 엘라님, 성경님, 규소리님, 고재미씨님, 동해님, 일진지팡님, 대영님, 우훈님, 휘정님, 용섭님, 아름님, 재환님, 은채님, 고질라님, 기영둥이님, 수정님, 승지세리님, 다솜님, 지혜님, 근정님, 마리오님, 변신의 고양이님, 소영님, 킹킹이님, 연우지오님, 황건님, 전국여행자님, 강아리님, 정원님, 마시오님, 정민님, 노예님, 태호님, 백현님, 미니코님, 로즈님, 유에드님, 쾌준님, 진아님, 지현님, 리핑님, 선희님, 시우님, 장태팽님, 지혜님, 노다사용주님, 유범님, 퍼파님, 우왕님, 정우님.